우리의 이름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그 끝맺음을 맺어줬던 노래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건 방송을 넘어선 얘기구나 그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게인에서 20호이자 연호라고 불렸던 이정권이라고 합니다. 길은 어디에 가도 명명식 때 저는 가수 이정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얘기를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제 입으로 가수라 그러고 이름을 말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기분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싱어게인 이전에 팬텀싱어 3에 출연했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예고치 않게 다음 무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디션 프로라는 건 다음 무대를 못하게 됐다는 거에 대한 허탈함과 공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순간이 내가 마지막 무대인 줄 알았다면 좀 더 열정을 쏟고 좀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무대에서 한 번 더 노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싱어게인이란 프로그램이 한다고 해서 싱어게인 말 그대로 저는 한 번의 노래가 더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싱어게인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바램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무대를 아쉽지 않게 잘하자. 왜냐면 이 또한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 팬텀싱어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늘 마지막 무대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항상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무대 할 때도 그냥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렇게 많이 바래서 간절히 바라니까 한 번도 무대가 주어졌네. 이 한 번도 주어진 무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집중해서 한순간도 아쉽지 않게 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5라운드 이름에게 라는 노래 불렀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일단 노래를 선곡하게 됐던 이유는 너의 이름을 잊지 않을게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싱어게인 내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끝맺음을 맺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이름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그 끝맺음을 맺어줬던 노래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잊지 못하겠는 이유는 저는 원래 노래 부를 때 사실 그렇게 떨지 않거든요. 크게 떨지 않는데 이름에게는 이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랑 이 한 자리가 61분의 다른 한 분의 자리였을 수도 있으니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무대를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그때부터 팔이랑 다리가 막 진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진짜 처음 해봤는데 그동안은 좀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못해도 어쨌든 내가 책임지면 되는 문제지 라는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지금 못하면 죄송해질 것 같고 민망해질 것 같아서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진짜 손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이름에게 무대를 보면 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노래 끝자락에 왔을 때는 내가 왜 지금 벌써 이 끝자락에 마디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생소한 경험이어서 기억에 너무 많이 남고 그래서 그랬는지 또 아쉬움도 많이 남는 무대이기도 하고 규현 심사위원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는 우리가 해주는 말에 너무 몰두할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다 라는 말이 좀 저한테는 감동으로 왔었고요. 왜인지 모르게 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간절했을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한 걸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계속 생겨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굉장히 집중해서 하긴 했지만 다른 분들의 간절함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노래할 수 있게 된 상황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번 결승에서의 각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싱어게인에서 마지막 무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싱어게인을 통해서 나아갈 가수로서의 저의 첫 무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마지막 무대가 아니라 나의 첫 무대라는 마음으로 하자라는 각오로 임할 생각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물론 기대되지만 가장 기대되는 참가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저의 워너비 홍일 형님. 홍일 형님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저도 잔잔한 노래 많이 하고 있지만 안에 꿈틀대는 락의 본이 있거든요. 형님 볼 때마다 대리만족되고 그래 저거지 막 이러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형님 무대를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윤이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멋있는 무대만 보여줘서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무대를 하고 있을까 그런 안쓰러움도 생기고 그럼에도 더 멋있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무대도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이번 무대가 저의 가수로서의 첫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 걸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처음 해봤던 것 같은데 아직 그에 대한 정답까지 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바라는 저의 앞으로의 모습은 늘 옆에 있는 가수가 될지는 못할지라도 저에게 위로나 응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어느 날 문득 다시금 그런 위로와 응원을 필요로 하신 순간이 올 때 곁을 돌아보면 멀지 않은 곁에서 여전히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걸음을 같이 맞춰줄 순 없지만 곁에서 보폭을 맞추고 있는 그런 곁에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이번 무대도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으로 노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노래를 참가자들이 하긴 했지만 결국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건 참가자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 8일 저녁 10시 30분부터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시작되니까요. 같이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